자, 저희는 마지막으로 살인마 끝판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4년 미국 오클라호마의 한 지역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립니다. 애인을 구합니다. 다정하고 저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내니. 자, 이렇게 웃는 게 아름다운 49세 여성 내니가 낸 구혼 광고였습니다. 내니가 낸? 네. 이 광고를 보고 한 남자가 연락을 합니다. 이상형이었구나. 오클라호마주의 공무원이었던 59세의 사무엘 도스. 두 사람은 너무나 낭만적인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바로 그거죠. 마침내 결혼에 골인을 합니다. 그들의 신혼은 누구보다 달콤했어요. 아, 신혼은 뭐 달콤하죠. 달콤하죠. 예.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감기가 걸렸던 거예요. 아, 네. 네, 처음에는 뭐 며칠 앓다가 끝나겠지 했는데 이 구토와 설사. 그러니까 단순 감기가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0일 동안 입원을 하고 퇴원한 사무엘 도스. 그런데 퇴원 일주일 만에 사무엘 도스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용의자로 아내 내니를 체포합니다. 행복했다면서. 사무엘이 감기 때문에 찾아갔던 의사가 너무 이상한 거지. 그렇죠. 이 사무엘을 진찰 후에 위장간염이 너무 심해서 뭘 먹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내가 만들어준 자두절임을 매일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Thanks, darling. 그래서 이 의사가 아내 내니를 의심을 하고 부검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사무엘의 시신에서 엄청난 양의 비소가 발견됐는데 비소? 그러니까 비소가 쉽게 말해서 쥐약 성분이라고 해요. 아, 쥐약이야? 네, 네. 쥐약 성분이 검출이 됩니다. 근데 그 양이 무려 18명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거의 뭐 비소에 절였네요. 그렇죠. 자두를. 예. 근데 더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뭐죠? 사무엘 도스는 내니의 다섯 번째 딸. 자, 경찰이 내니에게 남편들을 왜 죽였느냐라고 물었더니 내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완벽한 사랑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아까운 시간을 뺏었으니 죽어도 마땅하죠? 뭐?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대체 완벽한 사랑을 이루어줄 네. 남자 그 이상형이 뭐길래 경찰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 경찰도? 네. 아, 경찰도? 아, 저 궁금하잖아. 근데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근데 이상형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이느냐 맞아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도 사랑을 갈구한 그 베르테르의 그리고 그 오만과 편견의 그 매력적이고 다정한 그 다시 내니는 네. 어렸을 때부터 로맨스 소설 마니아였습니다. 아~ 중독이야. 네, 근데 맨날 소설책만 읽고 있었는데 연애를 그걸로 배웠구나. 그쵸. 모쏠이었던 거지. 아~ 근데 내니의 아빠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막 내니가 막 남자 만나는 거 무조건 금지. 막 옷차림 신경 쓰거나 막 화장하고 꾸미면 엄청 혼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보다는 이 소설에서 사랑을 하고 그 남자 주인공에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상형을 로맨스 소설 주인공으로 딱 단정 지어버립니다. God, it must be amazing to be in love with this kind of man. 근데 사실 그 내니가 소름 돋는 살인마로 알려지게 된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또 있어요? 예. 자, 내니와 다정하게 앉아 있는 저 남자. 이 사진은 내니가 남편 4명을 독살했다고 자백하는 사진이에요. 근데 저거 웃으면서 얘기한다고요? 내니가 정말 소름 끼치는 이유는 조사를 받을 때도 재판을 받을 때도 저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기글링 그래니,
낄낄 할멈이었다고. 낄낄. 네, 늘 저렇게 웃으면서 웃음 전도사인가보다. 네. 맞아요. 내가 내 남편 내가 죽였어요. 죄송합니다. 무섭다. 아, 너무 완벽하네요. 이 내니는 남편 4명을 독살한 죄로 1955년에 종신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내니가 첫 번째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신의 딸 2명과 손자 2명, 네 번째 남편 얼리 레닝의 어머니와 그의 여동생,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까지 어? 총 11명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치겠다. 근데 이제 증거가 없고 내니가 자백한 거는 남편 4명에 대한 그 독살뿐이었어요. 증거예요, 결국. 그렇죠. 예. 네. 낯짝도 두껍고 예.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살인마가 아니었나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네.